18일 러시아가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림반도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크림자치공화국 수반 세르게이 악시오노프의 텔레그램을 인용해 크림반도 키로프스케 지역의 러시아 군사훈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악시오노프 크림자치공화국 수반은 화재로 약 2,000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고속도로를 부분 폐쇄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야간 공습으로 판야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정확한 진위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폭발이 발생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해줬던 흑해 곡물 협정의 만기 연장에 대한 거부 선언을 했는데요.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이 이곳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폭격하는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